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죠. 내일은 서울은 영하 3도, 파주 지역은 무려 영하 8도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일은 더군다나 이 공공기관들의 출근 시간이 조정되고 심지어 항공기 운항도 제한되는 수능일입니다. 아마도 이 항공기 운항까지 조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수능이라는 입시가 수험생들에게 가는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겁니다. 모쪼록 수험생과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오늘 하루 충분한 휴식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그동안 종교인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느냐 아니면 좀 더 유예하느냐를 두고서 찬반 논란이 수없이 들풀이 됐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종교인도 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인 과세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아니다, 유예해야 한다 두 입장 동시에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인 과세를 즉각 시행하자는 입장이시죠.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다음은 종교인 과세를 좀 더 유예하자는 입장이죠. 한국교회 공동태스크포스 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훈재 명예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유예를 하자는 얘기를 우리 서 교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데요. 그죠? 예. 근데, 종교인 과세가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는 하지만, 예? 시기적으로 당장 내년부터는 안 된다, 이런 겁니까? 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법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탄핵 정국 때문에, 이 정부가 또 종교도 2년 유예기간 동안 제대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제대로 시행하자 뭐 그런 입장입니다. 종교계가 준비를 안 했다. 아직 준비를 못 했다. 이 말씀이시죠? 종교계뿐만 아니고 그 시행당국도. 예, 예. 그래서 준비가 좀 된 다음에 하자. 이런 입장이시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선택 회장님. 예, 김 회장님. 예. 예, 예. 지금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한 2년간 우리가 과세가 유예됐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고, 네. 그리고 현재 국세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준비 미흡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더라도, 네. 우리가 종교인 과세가 50년 동안 사실 조세 특권이 유지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모든, 네.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에도 없는 비과세를 50년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세 공평을 위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행하고 우리가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시대에, 알겠습니다.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 교수님, 이 의견에 대해서? 예, 저 공감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요. 예. 사실 50년 동안 그 종교인 과세 안 한 것은 특권을 인정한 게 아니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분리 원칙과 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런 것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한 거고요. 또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네. 다 공평한 과세 해야 된다. 여기 종교인들이 흔쾌히 해서 동참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세금 내는 사람들은 특히 종교인들은 이 동안에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예, 예. 어떤 소득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야 하는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세 당국이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마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예, 회장님 간단하게 말씀 또 해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뭐 종교인들도 오랫동안 비가세하다가 갑자기 가세하는데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렇게 세세하게 국토청에서 다 알려주고 다 우리가 과세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이거는 사실 조세 공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예.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누구는 안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 일반 성실 납세자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세금 안 내면 이 조세 국가는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적폐인 우리가 조세 특권을 알겠습니다. 내려놔야겠습니다. 예. 예.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얘기해 보죠. 세무조사 우려인데요. 지금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 과세다, 표적 과세다, 종교단체 장부로 들여다보는 사찰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서 교수님. 예, 예. 이런 얘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뭐 동의하는 게 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게 왜 사찰이라고 보시죠? 예, 이제 저희가 세금을 내게 되면 누구나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는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 종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지금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 법에 보면 그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종교단체의 장부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예. 없습니다. 그런데 예.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과세당국이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예. 아주 예외적으로 뭐 뚜렷한 증거가 있다거나 예. 이런 것이 제시되지 않는 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도 뭐 제대로 검증을 받되 이렇게 세무당국자가 직접 뭐 종교단체로 와가지고 이렇게 뭐 뒤지고 조사하고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예. 종교와 국가 간의 어떤 협의체를 좀 마련해서 여기에서 이제 자체적인 검증을 하도록 예. 이렇게 하면 종교 분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또 선진국에서도 이런 협의가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선택 회장님. 예, 우리가 세무조사에 관한 문제하고 예. 종교의 과세 유예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국민이 세금을 내게 되면 세무조사라는 예. 위험은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세법상 우리가 종교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우리 종교단체 전체의 재정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종교인 소득에 한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탈세 제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특히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세선 문제라든지 그리고 파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탈세 증거를 수집해서 국세청에다가 제보를 하게 되면은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위험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우리가 탈세 포상 제도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별개로 우리가 개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교인 과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나 위험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별개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예, 교수님.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종교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시간을 가지더라도 그런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하자 뭐 그런 입장입니다. 예. 김선택 회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사실 그 세무조사라는 것은, 우리 조세국가에서는, 모든 어떤 납세자가. 예. 세무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세금을 안 내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아야 우리가 그 법의 실효성을. 예. 우리가 담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지금까지 예. 그렇게 염려하는 것 같지, 국세청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대모사를 하고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이중과세 문제인데요. 이중과세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이 이미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헌금을 냈는데 여기에 또다시 소득세를 낸다는 건 이중과세다 이런 논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한때 예, 서 교수님. 우리 교계 내에서 뭐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건 저희는 이제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이제 입장 정리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중과세는 동일 소득을 동일 단계에서 이제 예. 두 번 과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회사가 법인세를 내고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했는데 또 주주에게 이제 배당세를 하는 것이 이중과세냐는 논리인데요. 지금 예로 뭐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자산단체, 자산하는 예. 사람도 다 받는 급여에서 세금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뭐 이제 알겠습니다. 예. 뭐 김선택 회장님도 당연히 비슷한 입장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부모가 예. 또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증여세를 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을 두 번 우리가 과세하는 이야기하기 것이다. 때문에 예.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종교인 과세로 교회라든지 종교단체의 주요 분야죠. 사회복지 사업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서 교수님? 예, 뭐, 아시다시피, 종교가 사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예. 여러 사회 어둡고, 뭐, 소외된 이런 데 대한 그 봉사. 특히 이제 사회복지가 많이 이제 그 교회나 이 종교단체 해왔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그런 게 뭐 교회에서도 공적으로 하지만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소득에서 상당 부분 이제 어떻게 재량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예. 이게 다 이제 추적이 돼가지고 세무 조사가 된다면 뭐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 좀 뭐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교는 다 그 어떤 어두운 소외된 자를 이렇게 보듬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내고 한다고 상관없이 복지는 계속 할 겁니다. 예. 자, 김선택 회장님 이런 논리는 지금 우리가 그 일부 종교계에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어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재정이 투명화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부 종교단체는 재정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공금하고, 종교인의 어떤 개인적인 재산하고 구분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통장이. 이번 사실 기회에 선진국처럼, 종교단체가 재정이 굉장히 투명화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1년에 사실 우리가 종교단체에, 한 7조 원 이상이 지금 기부가 되고 있고, 우리가 기부 세액 공제를 통해서 한 1조 정도, 세제 혜택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가 연 한 3천 원 정도 우리가 조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사실 보조금을 1조 3천억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은 이제 사실상, 종교단체에서는 당연히 세금 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재정을 투명하게 해서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정 투명성 예.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는 국가로부터 어떤 그 보조금이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대형 교회 저 교회들은 다 교인들에게 재정을 다 공개합니다. 다만 저희가 외부적으로 뭐 국가의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몰라도 이 재정 투명성을 자꾸 그 납세자 연맹에서 공격을 하시는데 그 교회나 종교단체를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것이고 제대로 그 실상을 알고 이렇게 좀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 그러니까 뭐 기부, 말씀 예, 그 지금 우리가 기부자가 그 예, 근로소득자인 기부자가 종교단체 기부하면은 기부금 한 15% 정도의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조 정도 됩니다. 예. 그 세제, 그 기부자에 관한 세제 혜택이 실제적으로는, 보조금의 성격을 뜨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캐나다 국책청에 가면은 다, 재정이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급여도. 이번 종교인 과세는 예. 종교단체 과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종교단체도 국가에 예.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 세금도 우리가 공평하게 납부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민주국가의 종교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세수가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데 세수가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모양이던데 이게 어떤 얘기죠, 교수님, 서 교수님? 예, 예. 사실 이번에 과세 당국자 말을 들어봐도요. 이번 종교인 과세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대개 한 전체 종교인 가운데 20% 정도만 지금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하고요. 네. 그 세수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로 아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이제 적은 소득을 받는 분이 많아서 오히려 정부에서 근로장려세, 잔여장려세를 지급해야 되고 그 액수는 한 600억,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800억 정도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손해보는 장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나스자 임명국 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세 형평성, 조세 정의를 구현하자 뭐 이런 대의입니다. 예, 김선택 회장님. 그래서 이번 종교인 과세는 사실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 조세 공평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한 25%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가 복지국가나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교단체가 현재 시점에서 상당한 취약인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 즉 투명성, 조세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오랜 적폐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인이 완전 적폐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너무 지나치시네요. 예. 예, 세금을 예를 들면 당연히 민주유가에서 내야 되는데 조세특권을 지금 중세 시대의 성직자처럼 조세 특권을 50년 동안 유지해온 그것이 특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금 저 웬만한 대형교회나 뭐 천주교 신분들로 다 자진납세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뭐. 예를 들면 뭐 자진납세할 사람은 자진납세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기부금 처럼 유지된다는 것은 그래서 세금을 뭐 안 내기 때문에 민주유가에서 이끌 수 없는 것도 예.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내면 내는 사람만 멍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 뭐 내는 데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전혀 뭐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마디씩 본인들의 입장을 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서은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국회 종교인 과세 그 시행 유예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2년 유예는 또다시 유예하느냐? 그것은 아시다시피 2년 유예 기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뭐 종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종교인들이 뭐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몰라서 조세 포탈의 그 족쇄가 채워질 우려가 큽니다. 뭐 이제까지 50년 기다렸는데 뭐 1, 2년 더 기다려서 제대로 준비해서 시행하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과세당국과 종교가 예. 세금 문제 대입할 때가 아니고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종교인 과세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선택 회장님. 예, 이때가 50년 동안 사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는데 예. 종교단체와 어떤 정치 권력의 밀월 관계로 인해서 조세 특권이 50년 동안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년 1일부터 우리가 시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준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시행된 이후에도 충분하게 개선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지급도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산세나 이런 부분은 경감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충분하게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시행하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 그리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헌재 명예 교수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8시 37분 17초 지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아침 상당히 춥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추울수록 교통 복잡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시죠?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 꾸준한 가운데 디지털로에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디지털 3단지에서 철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철산대교 목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현장 제보니까요. 이 구간 지나실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주변에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반대편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신정교까지 각각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국회대로는 신월나들목에서 목동교 쪽으로 진입하는데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이 뒤쪽으로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도하에서 가좌, 신월 부근 일대로 모두 앞에 6km 구간 주춤하고요. 인천으로 가는 길은 부천 부근 4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가 되고 다시 부평에서 서인천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내부순환로는 양방향 비슷한 구간 정체입니다.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사이 양방향 밀리고 있는데 성산대교 쪽으로는 연희 진출 램프 그리고 성산 진출 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도 하위 차로 따라서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 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축구 대표팀 세르비아하고 예. 평가전 치렀는데 무승부 1-1이었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뭐 경기 내용은 좋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예. 이 어제 세르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이 대표팀이 이 4-4-2 포메이션에 손흥민, 구자철 이 투톱을 내세웠고요. 예. 자, 후반 14분에 선제골을 허용했는데 후반 16분에 동점골을 터뜨려서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밀리지 않는 경기였고요. 예. 이 전반 초반에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이다가 이후에 이제 세르비아의 힘과 높이에 밀렸는데 후반 중반 이후에 자, 이그노 염기훈 선수가 투입되면서 공격력이 살아나서 다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결정적인 슛을 몇 차례 날렸는데 세르비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요. 또 우리 대표팀의 골키퍼로 나왔던 조현우 선수도 어제 대표팀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골과 다름이 없는 세르비아의 프리킥을 막아내는 슈퍼세이브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지난번부터? 그렇죠. 예?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확 바뀐 게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모로코전 러시아전에서 우리가 졸전을 펼친 거 예. 야 그때는 이 대표팀의 그게 진짜 대표팀의 실력이기도 하지만 대표팀 경기력의 최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 콜롬비아하고 세르비아전의 경기력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고치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대표팀의 분위기 또 감독의 전술에 따라서 스포츠에서 한 팀이 이렇게 몰라보게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력 부진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자, 콜롬비아전 2-1 승, 세르비아전 1-1 무승부 거두면서 분위기가 살아났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소득이겠고요. 또 이 4-4-2 포메이션을 두 차례 다 구사했는데 이 4-4-2라는 전술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 네. 또 이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나서면서 골을 터뜨렸다는 거. 여기에 또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투톱 파트너, 손흥민의 투톱 파트너로 이 이근호 선수를 찾아냈다는 것이 이제 전술적으로 큰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신태용 감독의 축구 간단하게 줄이면 스피드하고 템포입니다. 때문에 스피드하고 템포에 맞는 선수를 이미 찾아내고 조직력을 가다듬는 게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세르비아전이 올해 마지막 예, 평가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 월드컵 본선이 열리는 내년까지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월드컵이 내년 6월에 개막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자, 우선 대표팀이 다음 달 동아시안컵에 참가하는데 여기에는 유로파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하고요. 이 동아시안컵 끝나면 내년 1월에 또 2주간 유럽 전지 훈련을 떠나는데 이때도 유로파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합니다. 자, 3월에 평가전이 있는데 이 3월 평가전에서 이 유로파 선수들 포함한
있는 해외파와 국내파가 모두 참가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5월 셋째 주에 최종 엔트리 23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예. 최종 엔트리 23명 발표하고 난 뒤에 5월 21일 대표팀을 소집해서 이 그 전지훈련 그리고 적용훈련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선수들 다 모아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5월 20일 이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예. 유럽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 14개 팀 확정이 됐죠. 예. 근데 어떻게 이탈리아하고 네덜란드가 못 나가요? 예? 아주 뭐 좀 그 이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축구라는 게 뭐 이런 거고요. 자 이탈리아도 우리처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고요. 이탈리아는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유럽에서 이 마지막 플레이오프까지 다 마치면서 본선 진출 14개 나라가 확정이 됐는데 예. 이탈리아 또 네덜란드 같은 전통적인 강팀들이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 네덜란드도 그렇지만 이탈리아가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한 거는 60년 만의 일이고요. 아. 자, 오늘 새벽에 덴마크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아일랜드를 5-1로 이기고 유럽에서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본선 티켓을 차지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이거 이제 시작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야구 대표팀도 어제 일본으로 출국했는데 내일 일본하고 첫 경기 한다 그러네요. 예. 우리나라하고 일본, 대만이 참가하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이 내일 개막하거든요. 예. 이 대표팀이 어제 일본에 무사히 도착했고요. 예. 지난 4일 대표팀이 소집됐는데 이제 연습 경기를 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이 프로 3년차 이하 또는 24세 이하 선수들만 참가하는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선수들이 내일 일본전에서 부담감을 떨쳐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이제는 야구에서 우리하고 경기할 때 많이 긴장하고 부담감 많이 느낍니다. 아. 조건은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실력으로 승부가 나는 거라고 보고요. 이번 대회 이 선동열 감독이 야구 대표팀 전임 감독으로 선임된 뒤에 치르는 첫 번째 대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은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우리나라 정부보다 높게 올렸어요. 우리 IMF 예? 하면 다들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경고만 하고 막 이거예요 저거야 막 시어머니 뭐 얘기만 하는데. IMF도 우리나라 생각하면 좀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 맨날 얘기하는 IMF가 터졌을 때 맨날 그러잖아요. 예, 예. IMF가 터지면 어떡합니까? 예? 예. 항상 IMF 하면 위기 예,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올해 좀 특이한 게 이번에 연례 뭐 방문처럼 왔는데 예. 두 가지 점에서 특이했어요. 하나가 한국 우리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 전망치보다 높게 잡았어요. 아. 우리가 올해 우리 기획자 정부가 잡은 게 3%거든요. 예. 3% 성장. 근데 IMF 이 방문단에서 3.2% 성장할 거다. 아. 높게 잡았어. 이게 다르고 예. 두 번째는 아니 이 국제통화기금이 이 우리나라 성장률 올린 지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 좀 더 됐네요. 10월 10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올린 거예요. 본인 스스로 원래 2.7에서 3.6으로 올렸다가 다시 한 달여 만에 와서 3.2%를 올렸거든요. 예.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북핵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최근에 뭐 피치 신평 세계적인 신평선 피치에서 와서 뭐 통일부도 보고 갔는데 전쟁 위험은 없다. 북핵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면서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 IMF도 그런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성장 경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IMF가 우리나라 정부한테 돈을 확 풀어야 된다 이런 좀 그러니까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해라 이 얘기인가요? 지들 돈 아니니까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나? 뭐죠. 네. 그거야 뭐 한국 정부 채비기금이겠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보조를 맞춰라 이런 톤인 것 같아요. 예. 아, 니들은 왜? 기획, 뭐, 재정도 넉넉하고, 그리고 통화, 금리 너무 낮다. 니네들 경제에 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 두 번 더 올려도 그거
완화 정책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다. 올려도 통화 정책 상당히 완화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매파적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통화 정책은 그렇고 세금, 세출 이런 재정 정책도 확장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이제 경제가 성장할 때쯤 되니까 돈을 풀어야 더 성장이 될 거니까 그 정도는 이내 이길 수 있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봐도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노동 개혁도 주문했어요. 이게 좀 특이할 만한 부분 같은데 네. 항상 그 기업도 네. 흔히 얘기하는 구조 조정을 언제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돈이 많을 때 이럴 때 어떤 구조 개혁을 해요. 그래서 구조 개혁의 골든 타임이 그렇죠. 네. 위기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라는 네. 겁니다. 맞아요. 다이어트도 잘 나갈 때 해야지 잘 된다는 건데 이게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동 개혁 사실 이 진보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노동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근데 보수 정부는 노동 개혁 못 합니다. 박근혜 정부 하려고 하다가 네. 다 좌초됐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예를 최근에 저는 한 신문 칼럼에서 봤던 게 노무현 참여정부 때 해서야 한미 FTA가 체결된 거지 만약에 보수정부 때 FTA, 한미 FTA 체결하려고 하면 모두 들고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노동개혁 보수정부 때는 제가 보기엔 정말 못합니다. 이런 진보정부 때 해야지 여러 사람들 다 끌어안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말이 이런 거예요. 생산성이 너무 낮고 한국이 잠재성장률이 그렇게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은 좀 들어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진 전 그건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만 영혼이 없어요. 회사 생활하는 사람도 다 없어요. 아 진리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영혼이 있다고 예. 감히 얘기할 수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부처 보고 받을 때 8월 달이었죠. 공무원도 영혼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의식 없이 협조했다 이 부분을 이제 비판하면서 한 얘기인데 거기엔 보완 입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이제 내놓은 법은 이거예요. 상관 지시가 명령이 위법한 경우에 나 그거 거부해. 라고 해서 강연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사 조치 바뀌었죠. 그래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저쪽 가라고 얘기한 경우 그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어떤 그 청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제받을 수 있는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뭐 실명 저격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문체부의 차관으로 있는 노태강 차관이 네. 있잖아요. 예전에 그 참여정부 거부했다가 네. 뭐 자천대는 다시 이번에 정부 밖에서 돌아왔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고위공무원 고위공직자들은 다 이렇게 바로 아웃돼요. 개인이 훌륭하신 것이 이 일반 공무원들한테 다 그런 거 요구하기 좀 힘들죠 사실. 그런데 그런 게 요구를 하더라도 네.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공무원들도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정책 그러면 소신 있게 할 수 있겠네라고 반기는 분위기도 있고. 아니 이런 책임은 원래 다 상급자가 지는 건데 그럼 실무자한테까지 책임 전가할 수 있는 전가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를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또 역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너 거부 안 했어? 그럼 너도 그럼 잘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꼬리 자르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 생각을 못 했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말씀대로 그런 문화가 뿌리 박을 수, 청와대에서 정말 그럼 대통령 명령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참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뭐 300인 이상 아니 모든 사업장이 61세까지 정년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사실 제 친구들 많이 놀거든요. 네. 그럼 61세까지 왜 제 친구들은 못 있었느냐? 예? 이런 거 하면 사실 뭐 중간에 명예퇴직 뭐 권고죠 사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건가요? 분위기상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책상 나가는 거죠. 빠지고 뭐 저기 그러니까 저쪽 그게 법적으로 벽보고 수행하게 하고 뭐 그런 법으로 거죠. 해결될 수 있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다는 거고요. 이 사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례가 있을 때 네.
예전에 그 국정농단 사태 때 그 노태강 차관 같은 사례가 만약에 앞으로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네요. 역시 영어 발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 베네수엘라가 예. 세계 5위 산유국입니다. 맞습니다. 석유가 정말 남아도는 예. 나라인데 석유로 지금 수입해요. 예. 너무 유가가 떨어지기도 했고 흥청망청 재정을 썼거든요. 아. 그러니까 재정이 남아있는 살림살이 날리면 남아있는 돈이 없으니까 석유까지 수입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신평사인 S&P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D등급을 줬습니다. 정확하게는 SD, 선택적 디폴트, 셀렉티브 디폴트를 줬는데 아. 뭐 우리 교수님 이게 좀 F 학점 있잖아요. 학점은 있죠. 신용 등급엔 F는 없어요. 없어요? D가 제일 낮은 겁니다. 이게 D는 완전히 끝났다. 일단 너 인생 끝이란 얘기예요. 근데 SD 밑에 D가 하나 있어요. 예. S&P 등급상으로는 그러니까 예. 뭐 사실상 디폴트 최고 아. 23단계, 22단계에서 마지막 D에서 두 번째 단계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 그냥 그야말로 이제 인공 호흡 장치 정도 달고 살아라. 연명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예요. 언젠간 그럼 디폴트 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 그 채권자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대부분 미국 금융기관들인데 힘들다는 거죠. 살아남을 수 있겠냐. 지금 뭐 거의 준 계엄, 준 비상 상태로 지금 선언한 상태인데도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흥청망청 썼다. 주로 어디에 쓴 거죠? 주로 복지. 복지죠.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때는 미국에 왜냐하면 여기가 의료가 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의료봉사단도 보내고 이랬었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네. 가장 컸던 게 저유가가 가장 컸죠. 원래 석유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베풀면서 정권 유지가 됐는데 국제유가가 확 떨어질 때 그때 완전히 뭐 무너진 거죠. 그렇죠. 또 남미 얘기인데 우루과이가 세계 최초로 법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얘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루과이 하면 축구 말고는 뭐 소식 전해줄 게 별로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데 예. 세계 최초로 법정 디지털 화폐. 우리가 그동안 가상화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가상화폐가 두 가지 특성이거든요. 크게. 디지털. 그러니까 실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민간이에요. 예. 화폐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우루과이는 법정 디지털 국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우리 좀 동전 없는 사회 얘기하는데 동전 지폐 대신에 실물이 없는 화폐를 발행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폐 발행 비용도 없고 사람들에게 편의성도 있고 이런 실험을 한다는 건데 큰 규모는 아닙니다. 예. 7억 원, 우리 돈은 7억 원 정도예요. 아. 한번 그 실험을 지켜보죠.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실시했던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봉쇄될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한번 떠올려보죠. 보금자리. 네, 보금자리. 거의 있죠. 사실상 없어졌군요. MB 정부 때였죠. 쉬프트는 아직 있어요. 이거는 이제 SH공사 그렇죠. 임대주택인데 행복주택 뉴스테이. 이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임대주택 및 그런 거예요. 그런데 뉴스테이라는 게 민간 임대주택이거든요. 예. 국토교통부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뉴스테이 정책과가 어떻게 바뀌었냐. 민간 임대 정책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적폐로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석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약간 말이 씹힌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하루 춥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더 추워지죠. 여러분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전 수능날이죠.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